안녕하세요. 정일TV 최정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장쇼정이라는 사람이 10만 위엔을 갖고 마샹저우를 찾아와 부탁합니다. 다른 경쟁자 파칭코 게임장을 한번 손봐달라고 하는 거였죠. 숭류건은 자기 명성을 시험해보느라 친히 나섭니다. 그는 30여 명의 조직원을 먼저 출발시킵니다. 그 30명은요, 야구 방망이와 망치를 들고 가고 있었죠. 그리고는 그 파칭코 게임장 앞에 그냥 우르르 몰려가서는 두 줄로 쫙 서서 숭류건을 기다립니다. 망치조와 야구방망이조, 이 두 줄로 쫙 나뉘어 있죠. 이어 벤츠 한 대가 도착하더니 숭류건이 엽총을 들고 내립니다. 이어 그는 그 망치조와 야구방망이조 사이로 그냥 느슨하게 걸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부하들도 게임장으로 우르르 몰려 들어갑니다. 어이, 나 숭류건이다. 30초 시간을 준다. 나갈 것도 빨리 나가. 30초 뒤에는 그냥 사람이나 기계나 보이는 족족 다 박살내겠다. 하나, 둘, 셋. 게임을 하던 사람이고 그게 게임장 직원이고 그냥 다들 그냥 살겠다고 막 뛰쳐나갑니다. 야, 모조리 박살내. 이어 숭류건은 엽총 뒷부분으로 게임기계를 하나 쾅 하고 칩니다. 이어 시작이죠. 32명 조직원들은 그냥 망치와 야구방망이로 게임기계를 그냥 아예 산산조각을 내놓습니다. 게임장은 그들에 의해 그냥 아수라장이 되어버리죠. 그럼 그 뒤에 효과는 어땠을까요? 확실했답니다. 우선 그 박살낸 게임장에서는 5만 위엔을 갖고 숭류건한테 와서 아이고 저희가 숭류건 형님이 봐주는 가게인지도 모르고 건드렸군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하고 빌었고 마샹저우한테 의뢰했던 가게에서는 와 상상도 못했는데 숭류건 형님이 직접 나서다니 정말로 감동입니다 하며 원래 10만 위엔이었는데 더블로 20만 위엔을 전해왔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면즈, 즉 면목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번 가서 직접 부수고 나니 25만 위엔이 훅 들어왔네요. 이 돈이면 그 당시 그쪽에서 집을 몇 채나 구매할 수 있었죠. 숭류건은 자기가 5만 위엔을 갖고 마샹저우한테는 10만 위엔을 줍니다. 그리고는 함께 갔던 30명의 부하들한테 그 나머지 10만 위엔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의리를 지키니 주먹도 쓰지 않고 돈도 없었던 숭류건은 일개 옷감 장사에서 허난 성리 제일 유명한 조직 두목이 되었던 겁니다. 숭류건이 유명해지자 한 남자는 자기 배에 난 칼자국 상처를 슬슬 만지며 야 나의 이 칼자국 때문에 수많은 일이 벌어졌지. 그리고 또 오늘이 허난 강바즈 숭류건 형님도 탄생한 거고 가만 나를 이렇게 찍어놓은 리밍허 이놈만 지금 뭐하지? 네, 이 남자는 바로 숭류건이 부하 두젠구어였습니다. 얘가 샤오초이 부하 리밍허와 서로 술값을 계산하겠다고 옥신각신하다가 나중에 칼을 맞고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었거든요. 이어 리밍허에 대해 알아보니 얘는 아직도 그 옷감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샤오초도 없고 조직도 이미 공중분해되었으니 이제 나대지는 않고 혼자 그냥 조용하게 장사만 하고 있었답니다. 두젠고는 자기 조직원 7명을 데리고 리밍허를 찾아갑니다. 리밍허야 잘 지냈니? 형을 잊은 건 아니지? 두젠고는 리밍허 매대에 도착하자마자 그냥 매대 위 옷감들을 싹 쓸어서 땅바닥에 버립니다. 리밍허는 두젠고를 보고 그냥 화들짝 놀라죠. 야, 니 전에는 겁나게 날았잖아. 오늘도 좀 한번 날아봐. 두젠고는 리밍허의 귀시아대기를 하나 날립니다. 야, 말아야게. 야, 또 나를 맨즈를 아예 주는구나. 야, 니 나오라. 리밍허는 기둥을 꽉 안고서 그냥 안 나가겠다고 발버둥 칩니다. 아예 나가게. 그럼 여기서 맞아야지. 두젠고까지 8명은 리밍허를 그냥 온몸이 피투성이 되도록 쥐어 팹니다. 리밍허야. 다른데 가지 말고 여기서 쭉 장사해라. 그래야 내가 맨날 와서 몸이라도 좀 풀지. 이어 두젠구어는 맨날 리밍허한테 가서 쥐어팼고 몇 번 얻어맞고는 도무지 안 되겠는지 리밍허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게 다른 사람을 핍박해도 정도껏 해야지. 지가 두젠구어를 찔러놓고 또 쇼초한테 가서 요래요래 얘기를 해서 숭류건까지 못살게 하고 이놈만 해도 너무했었죠. 恶有恶报, 즉 나쁜 짓을 하면 결국 그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나마 두젠구어랑 얽혔으니 목숨을 건진 거였지 왕정광한테 걸려봐요. 아마 죽은 지 오래됐겠죠. 한 번은 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두젠구어와 류츠어는 둘이서 룸사롱에 갔대요.
그때 룸사롱식으로 처음 나올 때라서 이 둘은 아주 격렬하게 놀았답니다. 하지만 한참 격렬하게 놀다가 그만 마이크를 땀바닥에 떨궜는데 고장났다고 합니다. 마이크를 바꿔달라고 하니 매니저랑 웨이터, 보안들이 그냥 한무리서 그냥 우르르 들어오더랍니다. 매니저가 마이크를 시험해보더니 완전 고장났다고 200위엔을 내놓으랍니다. 야, 그거 살짝 떨궜는데 그렇게 망가진 거 봐서는 원래 그 마이크에도 문제가 있었네 뭐. 라고 류스언이 얘기합니다. 알았어. 그럼 절반만 내. 에이, 이런 거지 같은 것들. 매니저는 마지막에 혼자말로 거지 같은 것들이라고 했는데 이건 다 느꼈었죠. 뭐? 거지? 이 불같은 성격의 류스언은 테이블에 맥주병을 들어 매니저한테 확 뿌렸습니다. 그 맥주병은 정통으로 그냥 딱 맞아서 매니저의 면상은 아주 범벅이 됐었죠. 이어 곁에 보안과 웨이터들 10명이서 확 달려듭니다. 류스언은 이어 맥주병을 두 손에 딱 들고 막 싸웁니다. 뚜젠과도 곁에서 싸우는데 얘는 또 칼을 한 방 맞았답니다. 류스언은 맥주병 두 개를 후려치면서 싸우는데 맥주병은 깨지고 이 시퍼런 날만 남았잖아요. 그걸로 또 어느 쪽쪽 막 찍고 긁고 했답니다. 그 기세는 엄청났었죠. 10여 명은 칼도 쥐고 있었고 몽둥이도 있었는데 류스언한테 가까이도 못 갔답니다. 니네는 누긴지 아니? 내 숭류건 조직이 류스언이다! 네? 숭류건 조직이요? 혹시 류스언이라면 그 허홍산 형님이 행동대장? 아이고 형님 왜 이제야 알려줬어요? 좀 일찍이 알려주시면 이런 일도 없겠는데. 야, 다들 굴어! 이어 그 보안들과 웨이터들은 무기를 다 버리고 땅바닥에 꿇었다고 합니다. 류스언은 그때 그것들을 그냥 귀시아래기를 하나씩 날려주고 싶었지만 뚜젠구어가 칼 맞았으니 병원으로 급히 옮겼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룸사롱 사장은 또 10만 위엔을 들고 숭류건한테 가서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합니다. 숭류건은 그때 그 사장을 그냥 주먹을 하나 날리며, 야, 나 숭류건이 사람이 칼 맞았는데 10만 위엔으로 통치자고? 하고는 또 막 패댑니다. 결국 20만 위엔을 받아 뚜젠고와 류치언한테 나눠줬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숭류건은 허난성이 물류업법 쪽을 그냥 몇 갈래 노선을 독점하긴 했는데 이건 그냥 무식하게 힘으로 밀어붙인 거여서 강박으로 먹은 거였죠. 언제까지 힘으로 버티겠나요? 숭류건은 이제 슬슬 전개 쪽으로 발이 뻗어야 됨을 느낍니다. 이때 또 한 남자가 그의 수하에 들어옵니다. 바로 류원샌이라는 사람인데 얘는 자기 그 흑사회 조직도 있었지만 선천적인 장사꾼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정조의 방지풍 대세계의 거의 절반 되는 가게를 갖고 있었으며 정계에도 친한 사람이 많았죠. 그는 숭류건이 의리를 지키고 지금 영향력이 그냥 어마무시하니까 주동적으로 찾아온 거였습니다. 숭류건은 매우 좋아합니다. 자, 내 주변에 머리는 나쁘고 이 힘은 겁나게 쓰는 행동대장들 많은데 머리 좋은 사람이 없단 말이야. 왕정관급만은 왠지 썩 정도 안 가고 오늘 류원샌을 얻었으니까 우리 조직의 암락은 더 창창할 거다. 이어 파티를 열고 조직원들은 모두 모아서 술을 한잔합니다. 숭류견이 곁에 앉은 류원샌은, 형님, 제가 그냥 형님 명태로 들어온 게 아닙니다. 선물을 하나 갖고 왔죠. 혹시 상회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 다른 지역에서 새로 나오는 그 상가들이 모임인데요. 여기에 가입하게 되면 다른 건달로부터 협박당하거나 사기당하든가 하면은 상회에서 그 상가들을 보호해주는 거죠. 아직 우리 허난 쪽에는 없습니다. 이걸 만들려면 정치 쪽에 손 써야 하는데 그걸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냥 상가들을 보호해주는 거야? 그럼 어디다 쓰는데? 형님, 이런 상회는 지금 국가기관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형님이 이쪽의 회장이 되면 이제부터는 정계 쪽으로, 즉 밝은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흑사회요? 그 오래 못 갑니다, 형님. 야, 이건 정말로 유비가 제갈량을 얻고 천하 삼분지계를 들은 듯 했습니다. 역시 하며 숭류관은 무릎을 탁 칩니다. 이어 류원샌은 적극적으로 얼리뛰고 내리뛰고 하며 위쪽 정치 간부들한테 뇌물을 먹입니다. 이어 허난 상무회를 만들고 숭류건이 회장직을 맡고 류원샌이 부회장직을 맡습니다. 그리고는 그쪽의 모든 일을 류원샌한테 맡기죠. 단, 힘이나 뭐 돈으로 밀어붙일 때는 나 숭류건을 찾으라고요. 이 상회뿐만이 아닙니다. 류원샌은
또 한 가지 방안을 내놓습니다. 그때는 항상 국유기업들이 망하며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데 이들한테 일자리를 되찾아주는 자선단체를 설립한 거였습니다. 그 일자리 잃은 사람들을 자신이 그 물류회사 쪽에 취직해주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에 그냥 연락해서 무료로 취직해주는 거죠. 이거 딱 봐도 사회를 위해 봉사하려는 티가 딱 나죠. 이렇게 그들은 자신이 어두운 과거를 덮으려고 그냥 가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13회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제!